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봉 목사입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 29주년을 축하하고 또 희망의 공간, The Space of Hope를 완공하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는 이 귀한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송병주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여름 수양회에 오시기로 하셨고, 저는 이 기간에 LA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이 이 29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곳이고요. 또한 죽고 나서 안식하는 곳이고요.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온전한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를 포함한 그런 우리로서는 지금 그 실체를 알수 없는, 믿음으로만 그 실체의 일부를 볼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믿음을 통해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세 차원 중에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 경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죄의 은혜와 의로 옷 입는 거룩해지는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때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들 때 신령한 기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질병 혹은 육신의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었던 죄의 사슬로부터 너무도 쉽게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해 임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결사체도 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수가, 아무리 허름한 그런 장소에 모여 있더라도 교회의 모임보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임보다 케네디 센터에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뮤지컬, 그것보다 교회의 그 모임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에게,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가슴마다 파도 친다 하는 찬송이 있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가슴마다 파도 친다라는 찬송을 작사한 반병선 목사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 반병선 목사님이 많은 글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남긴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설교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하고 이쪽 저쪽에서 흥청망청하고 이쪽 저쪽에서 또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허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의 잔치집과 같은 교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이 그 잔치집의 주인공인 신랑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그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였을 때 그곳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있어야 그게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심란하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뭔가 불안하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불편하고,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경험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와 위로 이런 것들이 늘 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연장하십니다. 임금이 잔치를 마련해 놓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기별을 알립니다. 당시 유대의 잔치 풍습은 오늘 미국과 비슷합니다. 먼저 그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기별을 보내지요. 몇월 며칠에 잔치가 있으니 와주십시오. 와주시면 참 영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잔칫날이 되면 이른 아침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잔칫날이니 꼭 오십시오 하고 다시 알리는 것이지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오늘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가서 그것을 알리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오질 않는 겁니다.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질 않고 음식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지요. 그러면서 빨리 오십시오. 지금 엄청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음식이 다 식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십시오 하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들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임금이 분노해가지고는 군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도시를 불살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종들을 보내지요.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보내면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내 길거리로 나아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오늘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비약이 있습니다. 종들이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러 나갔을 때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다는 것은 이건 스토리 진행상 좀 비약이지요.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왜 저럴 수 있나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금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자신의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한 그 사람들이 밉기는 했겠지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유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과거의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떠올리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더 그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서 함께 모인 공동체는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당신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불러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제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의 어떤 감독님은 radical hospitality, 급진적인 환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넉넉한 웃음을 띠고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진적인 레디컬한 그런 호스피탈리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아무나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같이 지내기에 거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Radical hospitality, 급진적 환대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기에 거북한 사람, 함께하면 상처만 주는 사람들, 같이 하기에 냄새나고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초청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나에 속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우리의 속도를 낮춰야 하고요, 보조를 낮춰야 하고요, 내 시간대로, 내 시간표대로 무엇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시간표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악하고 어느 정도는 선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보다 조금 악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구분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지요. 교회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Radical Hospitality를 실천하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평안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려면,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아주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교회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대형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답지 않게 되었습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정상인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에 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하고 우리보다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책에서 인디애나 노틀댐 대학에서 가르칠 때 다녔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뭐 불과 한 50명이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의 100세 된 노인 한 분이 매주 예배에 나오십니다.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들고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탠리 하워즈가 그분의 책에서 하는 말이 내가 경험한 그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진하게 경험했을 때가 매달 첫 주일 성찬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 할머니가 맨 처음 나와서 한 걸음을 뛰는데 5초, 10초 정도 걸리고 간신히 워커에 의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성찬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그게 교회 교인들이 그분 뒤로 쭉 줄을 서가지고는 따뜻한 눈으로 그 할머니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모든 교인들이 가장 연약한 한 교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기다려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은 그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산뜻하게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교회입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자폐 청년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부모님과 함께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한 자폐 청년은 마지널한, 좀 마일드한 상태여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 내내 조용히 웃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좀 증상이 심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자꾸만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그걸 못 견뎠어요. 그래서는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눈총을 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예배에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방해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회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 잡음 없이 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쌈박하고 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나? 아니면 그 소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걸 참아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소란한 예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나? 그 아이가 비록 의식으로는 못 알아들어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한 예배에 나왔으면 의식적으로는 못 알아들어도 그 예배의 영적인 예배의 은혜를 그 아이가 경험할 텐데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체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나오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고 같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소리를 낼 때 되돌아보면서 눈총을 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을 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잠시 작은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제가 패밀리 셀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던 예배 나오지 않던 안 가족까지 좀 다 불러서 같이 온 그 교인들의 가족이 함께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순서를 가지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참 이렇게 하길 잘했다 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느 교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그분을 뵀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여성인데요. 그분이 아주 다운된 표정으로 오셔서 저에게 말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 왔는데 난 그날 너무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그 이후로 잠도 못 자고 아주 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어쩌다 보니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실패하고 자녀도 없고 정말 혈혈단실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온 교인들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웃고 떠들고 그 즐기는데 평소에 느꼈던 그 외로움을 더 진하게 느낀 겁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소수자의 무감각한 사람이었구나. 그 이후로부터 저는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가 되지 못한 분들의 그 아픔이 생각이 나고요. 아버지 날이 되면 아버지라 불러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해피 Father's Day, 해피 Mother's Day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마음에서는 그런 분들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나와 다른 사람, 소수자의 신경 써주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교인 100명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인 혹은 흑인 다른 인종 교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통역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게 매우 불편한 일인데, 그런데 그 불편을 끌어안아야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악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악하고 어느 정도 선한데요. 근데 때로 도덕감각, 윤리감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윤리생활은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품어 안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초신자고 어떤 사람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때는 한계를 인정하고 렛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까지 포함해서 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 품어야 교회고 이런 사람까지 품어야 목사인데, 목사인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또 교인들이 다칠까봐 어쩔 수 없이 아픈 결정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다반사가 되면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문을 열고 초청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잔치자리에 나옵니다. 당시에 귀족들은 가끔 자기 생일날이나 혹은 특별한 날에 잔치를 베풀고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는 것이 부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임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복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자라던 시골도 그랬는데요, 예복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할 때도 세탁소에서 빌려 입는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변변한 어떤 모임에 차려입고 갈 수 있는 예복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당시 갈릴리 경제적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자신이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서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입고 있을 수 있는 예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자기가 입었던 허름한 옷을 벗어놓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손발을 씻고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디그니티에 합당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임금도 그랬던 거지요. 종들이 왔을 때, 종들이 사람들을 초청해 왔을 때, 임금이 예복을 하나씩 내어주면서 갈아입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갈아입고 앉아서 잔치를 즐기는데 한 사람만 안 입은 겁니다. 왜안 입었을까요? 내 옷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나 누구든 모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먹고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Come as you are.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미 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지요. 만일에 교회로 모여서 나는 하나님의 의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 쌓은 의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늘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유일한 죄가 있다. 그건 바로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왜 self-righteousness가, 자기의가 왜 구원받지 못할 죄입니까? 자기의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궁극적인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radical hospitality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말라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덧붙여 주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 교회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한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공간을 만들고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품고 함께 사역하려고 하는 이 귀한 일을 시작하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모쪼록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악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할수 있는 대로 품을 열고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